대결 이곳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한상민 시민축구단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준 경기 시작 전 네, 휘슬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 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홈그라운드였거든요. 이번에도 홈그라운드인 만큼 네, 낮게 연결됐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오른발 크로스 잡기 올렸습니다. 헤더 그대로 골! 강릉 시민축구단 전반 2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전반 시작하자마자 벌써 한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가 낮게 올린 공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오른발 그대로 깔끔하게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 시작한 지 2분 만에 1대0 승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 그대로 헤더 골! 그대로 1대1 동점입니다. 전반 3분째 뺏어온 한 골을 6분 다시 한번 3분 만에 1대1 무승부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발 높게 올렸고 그대로 또 헤더 이죠. 지병우 선수를 또 수비로 내리면서 네, 이번에도 당진 한 차례 기회가 찾았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대로 좋은 기회 황한준 골키퍼 좋은 위치에서 막아냈습니다. 측면 연결됐습니다. 당진입니다. 달려갑니다. 당진 그대로 접어놓고 뒤쪽으로 슈팅 한 차례 달려봤습니다만 높았습니다. 네, 이런 좋은 슈팅도 그래도 또 계속해서 보여줘야 이제 상대팀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 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빼내는 과정 굉장히 좋았고요. 연결도 굉장히 좋았어. 윤성환 짧게 연결 다시 한번 짧게 주니오 잡았습니다. 뒤쪽 달려갑니다. 오른발 슈팅 높았습니다. 네, 한 차례 원거리 슈팅 한번 날려봤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네,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죠. 차승현 선수였는데요. 네, 오른발 원거리 슈팅 살짝 달려가면서 박스 안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발 높게 뛰었고 그대로 또 한 차례 아크로바틱한 그런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살짝 높으면서 닿지 않았습니다. 왼발 높게 뛰었고 주니어도 지금은 오른발로 멀리 한번 바라봤고요. 네, 그대로 걷어내면서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당진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 강릉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은 현재 스코어 우선 후반전 네, 지금 휘슬소리와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이제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당진시민축구단이 위치하겠습니다.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조우현 선수가 젊은 오른발 높게 뛰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왼발 높게 하지만 떴습니다. 중거리 슈팅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강릉시민축구 당진 측면에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후반 64분 2대1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근처에서 왼발 헤더 지금도 네, 파포스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정말 간발의 각도로 비껴나갔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다시 한번 세컨볼 걷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우 선수. 네, 턱수염이 굉장히 매력적인 박지우 선수. 지금 또 한번 조성빈 골키퍼가 여기서 세컨볼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준비합니다. 오른발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헤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컨볼 살아있고요. 박스 근처에서 왼발 오른발 높게 올렸고 에다 잡아냅니다. 이수 골키퍼 안정적으로 품안에 안겼습니다. 네, 정면으로 향한 공이었는데요. 오,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우, 역습 끊기지 않았습니다. 강릉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박스 측면에서 오른발 연결됩니다. 골! 2대2 동점! 강릉시민축구단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주니오 선수였습니다. 오, 역습 기회 끝까지 노려보면서 주니오! 네, 연결되는 과정 박스 안쪽까지 헤더! 아, 네, 지금 계속해서 기회 노리고 있습니다. 슈팅! 네!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아우, 지금도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김진규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낮게 연결시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는 3대2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신민용 선수, 김찬희 선수, 윤석